안녕하십니까,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23년도 9월 30일입니다. 오늘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와 전국 8대 도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를 좀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먼저 대표님 본인 소개 좀 해주세요. 예, 안녕하세요. 인천 개인택시 조합지정업체 갈산상사 이원복입니다. 네. 대표님. 예, 예. 오늘자 개인택시 시세 좀 알려주세요. 예, 전주와 큰 그 변화 없이 그 비슷한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는데요. 예, 서울부터 말씀드릴게요. 서울은 9,500만원, 부산은 9,000만원, 대구는 4,800만원, 대전은 1억 800만원, 광주가 1억 1,800만원, 제주가 1억 7,000만원, 울산이 9,700만원, 세종시가 제일 가격이 좀 싸죠. 2억 3,000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아니, 대구는 왜 그렇게 개인택시 번호판 값이 싸죠? 대구는 인구수에 비례해서 택시 대수도 너무 많고, 그 다음에 지하철이 가장 큰 원인이죠. 지하철이 노선이 잘 돼 있잖아요. 아. 지하철 노선이 구간 구간마다 잘 돼 있기 때문에 택시를 타면 밀리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하철이나 대중교통을 많이 이용하니까 택시 이용 빈도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격도 자연스럽게 하향가로 조정돼서 내려가는 거예요. 네. 예, 예. 그럼 개인 택시가 인구수에 상당히 비례한다는 건가요? 인구수에도 많이 비례하죠. 세종시 같은 경우는 인구수 비례해서 택시 수가 적어요. 네. 인구 1000명당 거의 한 대꼴이에요. 버린 택시하고 개인 택시를 따졌을 때 1000명당 한 대꼴이니까는 아무래도 그건 택시가 잘 될 수밖에 없고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거죠. 네. 예, 예. 인천 개인 택시는 전주와 비슷한 건가요? 전주와 또 동일하게 1억 200선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럼 이제 추석이 지났는데요. 예, 예. 추석 지나고 이제 다음 주쯤에 이제 개인택시 시세가 나올 텐데. 예, 예. 추석 이후에 개인택시 시세는 어떨 거라고 전망하세요? 당분간 1억 200에서 1억 300선에 쭉 거래가 지속될 것 같고요. 네네. 그 후에는 그렇게 엄청난 변동은 없고, 네. 1,200에서 왔다 갔다 계속 저울 지르고 왔다 갔다 할 것 같아요. 네. 예, 예. 장기적으로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에 호재로 작용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신도시가 계속 생기고 있어요. 네, 인천 네. 같은 경우는 검단에도 또 신도시가 생기고 네. 계양에도 생기고 이러다 보니까 인구 유입이 많이 되는 거예요. 인구 유입이 많이 되고 인천 시내로 나오기 위해서도 거의 30분, 1시간씩 혼자 나와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택시 수요도 많아질 것을 예측하고, 그러니까 인천 택시 같은 경우는 무궁무진하다고 봐요. 네네. 거리 비례해서, 그리고 지하철망도 그렇게 매끄럽지 않게 되질 않아요. 매끄럽게 되질 않고, 지하철이 굉장히 타, 노선이 어려워요. 네. 노선이 어렵고, 단일 노선이라, 아무래도 택시 쪽에 많이 의존을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속되리라 보고요. 네. 그리고 또 두 번째 요건 같은 경우는 택시 체험 교육. 네. 택시 체험 교육을 받아서 택시를 살려고 하신 분들이 많은데 택시 체험 교육을 못 받는 거예요. 네. 쉽게 말해서 만 명이 택시 체험 교육을 받아갖고 살려고 한다고 했을 때 교육은 몇천 명에 불과하다고요. 받을 수 있는 인원이.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많이 적체돼서 그 인원도 쏟아지게 된다면 그것도 만만치 않죠. 네. 예, 예. 그 택시 체험 교육이라는 게 개인 택시 양수 교육 말하는 거죠? 영업용을 하신 분들은 체험 교육이 필요가 없어요. 영업용 경력으로 바로 3년만 되면 살 수 있는데 지금은 영업용 경력이 무시되고 없어졌잖아요. 네네. 없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교육으로 대체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육을 4박 5일 받아야 되는데 그 교육 받는 게 매끄럽지 않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아직도 그런가요? 아니, 그러면요. 교육 접수 시작해서 1분이면 다 끝나버려요. 네. 전국적으로 다 몰리는 인원이 한꺼번에 몰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상사에서 컴퓨터 잘하는 직원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와서 컴퓨터를 못 다루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PC방을 모시고 가서 교육 접수를 도와드리는데 저번 접수 때는 5명을 모시고 갔는데 1명밖에 안 됐어요. 그 정도로 어렵다는 얘기예요. 네. 예, 예. 개인택시 양수교육이 원활하면 개인택시 번호판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사고 파는 일이 많겠죠. 네. 살려고 지금 대기하시는 분들이 교육 때문에 못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네. 많아요. 네. 그리고 특히 또 거주요건. 네. 거주요건 이것도 문제가 되는데 인천 같은 경우는 전에 살았던 거주요건은 무시를 하고 주민등록상에 전입한 날부터 1년을 따져요. 거기에 또 많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예, 예.
우리나라 저 개인 택시 고유 모델이 없잖아요. 예예. 어, 영국 같은 데는 뭐 블랙 캡이라 그러기도 하고 뉴욕은 뭐 옐로우 캡이라고 그래가지고 택시 전용 모델이 있던데 왜 우리나라는 개인 택시나 택시 전용 모델이 없는 거죠? 전용 모델이 없는 게 아니고 자주 바꾼다는 얘기죠. 네네. 제조사에서 차를 만들었을 때는 소나타만 해서 예를 들어볼게요. 소나타가 처음에 나와서 소나타 1, 2, 3, 골드, EF 소나타, LF 소나타, 뉴라이즈 이렇게 모델이 수시로 바뀌잖아요. 이게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예요. 한 1년 하다 또 바꿔버리고 1년 하다 바꿔버리는 게 지속성이 없이 바꾼다고 해서 엔진 자체가 바뀌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디자인만 바꿔가지고 자꾸 나오니까는 채산성도 떨어지고 쉽게 말해서 제조사에서 마진을 보기 위해서 바꾸는지 어쩌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너무 바뀐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고유 모델이 없는 거예요. 지속성이 없다는 얘기죠. 예예. 네. 예. 아, 인터넷 같은 데 보면 개인 택시 번호판도 직거래하는 게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 직거래 같은 경우는 소도시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게 직거래거든요. 네. 네. 소도시 같은 경우는 택시 대수가 적잖아요. 일단 네. 적으니까 매매 상사가 없어요. 일단은. 매매 상사 없는 게 채산성을 못 맞추는 거죠. 한 대, 두 대 거래하는데 매매 상사에 그거 한 대, 두 대 바라보고는 못 얻었잖아요. 개인 택시 조합에서 주관해서 거의 매매를 하는데 이건 거의 개인간 직거래예요. 쉽게 말해서 차를 사고 팔 때 김 씨가 차를 가지고 있는데 박 씨가 산다고 한다면 서로 동료 관계나 지인 관계로 해서 야, 김 씨가 차 판다고 한다고 그러면 박 씨가 나는 그냥 살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사람이 그래 그러면 내가 김 씨한테 전화할게 해서 서초로 주고받는 경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데이터가 나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시골 같은 경우는 소도시 같은 경우는 파는 사람이 내가 1억에 팔았다 하면 그 금액이 기준이 되는 거야. 쉽게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그러는데 택시가 좀 귀하고 그랬을 때는 소도시도 영향이 좀 있는데 내가 1억 5천에 팔았다면 파신 분이 내가 1억 5천에 팔았다는 소리를 안 하고 허이 나 한 2억 받았어 그러면 2억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기준이 된다고 직거래라는 게. 예예. 예, 그래요. 예. 조금 위험성도 있는 거죠. 그죠? 그렇죠. 직거래 같은 경우는 일단은 사시는 분이나 파시는 분이나 신원은 확실해도 잘못됐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얘기죠. 사시는 분이 파시는 분한테 가서 잘못됐을 때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못됐으니까 돈 내주세요. 근데 이분이 파신 분이 돈을 그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 쓰니까. 그리고 돈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히 청구해서 받을 수 있지만은 돈이 없는 상태에서는 받을 수가 없다고. 법정 다툼이 이루어질 소지가 많다는 얘기죠. 네. 예, 예. 아, 그리고 댓글 같은 데 보면 뭐 하는 것도 없이 중개업자가 수수료 많이 받는다 그런 댓글이 있더라고요. 예, 예. 거기에 대해서 한번 대표님께서 얘기 좀 해주세요. 하는 거 없이 많이 받는다는 관점에서 볼 때는 그 과정을 잘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네, 네. 저희 같은 경우는 보통 중개를 하고 50만 원 정도 수수료를 받는데 네. 그게 잘못됐을 때는 우리는 쉽게 말해서 1억 5천에 팔았을 때는 1억 5천을 저희가 다 배상하는 거예요. 네, 네. 부동산도 마찬가지잖아요. 네.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잘못됐을 때 부동산에서 책임을 지잖아요. 일단 저희도 그 시스템이나 마찬가지예요. 저희가 관행계약서를 쓰고 진행을 해서 차주가 쉽게 말해서 현차주 전차주가 나눠지잖아요. 전 차주가 성범죄나 마약이나 절도를 했을 때 그 물건이 2년 뒤에도 죽고 3년 뒤에도 죽었을 때 우리가 책임을 진다는 얘기예요. 그랬을 때 50만 원 과연 수수료가 비싸냐 그렇게 따져보면 비싼 건 아니죠. 네네. 그런 개념은 모르시니까 비싸다고 하시는 거예요. 네. 예, 예. 직거래도 좋지만, 일단 위험성에 대비한 그 금액은 뭐 그렇게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글들이 심심찮게 달리더라고요. 그래도 저희도 금액이 워낙 크다 보니까 저희도 네. 보증보험을 들어요. 네. 저희도 한 대, 두 대가 아니고 보증보험을 들어서 저희도 잘못됐을 때 보증보험에 청구를 해요. 네. 그리고 보증보험에서 나중에 이제 구상권이 들어오겠죠. 네. 저희도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하는데 수수료 50만 원 비싸다 싸다 하면은 개인 직거래로 가셔야 되는데 그 위험이 더 따르잖아요. 네. 예, 예. 아,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대표님. 예, 예. 예, 최근 거래건 중에 뭐 교훈이 되거나 또는 기억에 남는 거래건이 있으면 하나 소개 하나 해주세요. 항시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부자지간. 네. 저번 주에도 또 그런 사례가 와서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렸네. 부자지간에 또 아버지 거를 아들이 받는 거예요. 네. 아들이 받는데 항시 그러시더라고. 네. 그 아들한테 주시는 분은 씁쓸하신 거야. 네. 자기는 더울 수 있는데 아들한테 어쩔 수 없는 상황에 몰려서 이제 줘야 되는데 주는 그 자체가 좋으면서도 싫은 거야.
근데 일을 저 아버지는 일을 아들한테 줘버리면 당장 잃을 게 없잖아요. 네. 아직 잃을 수 있는 나이가 됐는데도 아들한테 주는 게 섭섭하신 거고, 그런 사례도 있고, 또 잘못된 사례가 하나 있는데요. 이분은 결혼을 안 하셔가지고 형제들만 있는 거예요. 부모는 없는데. 근데 막내 동생이 굉장히 그 형님을 괴롭혔나 봐. 금전적으로 형제들이 전부 다 개인 택시하는 동생한테 매달려 넘나 의존을 하니까 이분이 그 압박감을 견디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렸어요. 네네. 근데 그 가지고 그 물건 가지고도 또 형제간에 싸움이 난 거야. 네. 서로 더 가져갔네, 덜 가졌네 해가지고 결국은 상속으로 해서 진행해서 마무리를 해드렸는데, 그런 경우도 참 많더라고요. 개인 택시 금액 가지고도 형제간에 다투면서 요지가 많다는 거지. 네. 예, 예. 그 상속권이거든요. 네. 상속권은 그런 개념도 많고, 또 한 건은 필리핀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이분도 형제지간이 없고, 아들 하나에 필리핀하고 결혼한 전 부인이 있는데, 이분하고 결혼 기간 중에도 이제 사이가 안 좋아져갖고, 이분이 들어가 버린 거야. 근데 이분이 택시 하시는 분이 집에서 고독사를 한 거야. 네. 죽은지도 모르고, 4개월 후에 동네에서 악취가 나가고 신고가 들어가서 찾았는데, 이분도 참 닦거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미 혼인신고는 돼 있으니까 필리핀 전처한테 이제 상속권이 가야 된다고요, 아들하고. 다행히 그 전처가 상속을 포기해 주었고 그 아들이 상속을 해서 찾아가긴 했는데, 이런 사례도 있어요. 좀 씁쓸하죠. 네. 예, 예. 앞에 부분 형제들끼리 저 이렇게 상속 문제가 됐을 때요. 예, 예. 그러면 상속은 실제로 누구한테 됐어요? 한 사람이 형제들 간에 상의해서 한 사람이 지정을 해서 나오는 금액의 n분의 1을 했죠. 아. 예, 예. 그 형제들이 다 나눠 가진 거네요. 그렇죠. 형제들이 다 나눠 갖는 거죠. 그런 게 비일비재해요. 저 재산이 좀 많으신 분들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되면, 택시 같은 경우에는 서로가 그런 의존 형제도 있어요. 의존 형제도 있었고, 못 사는 동생한테 다 밀어주거나 못 사는 형님한테 다 주는 경우도 있는데, 내가 하나라도 더 가져가려고 법정 다툼이 와가지고 서로 형제간에도 못 믿는 거야. 그래가지고 저희 같은 이제 거래업자를 해서 네 명이면 네 명, 다섯 명, 다섯 명을 다 형제간에 다 물어보는 거야. A에선 얼마 주고, B에선 얼마 주고, C에선 얼마 주고, D에선 얼마 준다 했을 때, 그 금액 제일 많이 주는 금액을 가지고, 그걸 또 본인이 혼자 하는 게 아니고, 형제 간에 모여가지고, 확인을 하고 진행하는 경우도 있어요. 네. 네,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렇게 되면 형제들끼리 좀 사이가 안 좋으면 법정 상속으로 가야 되는 거네, 그죠? 그렇죠. 근데 법정 상속이 부모가 안 계시면은 자식이 1순위잖아요. 네네. 자식이 1순위인데 자식도 없다면 이제 형제간으로 가잖아. 네. 그리고 형제간으로 갔을 때 그런 분란이 생기는 거죠. 이제. 하나라도 더 차지하기 위해서 다툼이 이루어지는 거지. 네네. 예. 오늘 인터뷰 감사드립니다. 예. 네, 구독자 여러분. 오늘 인천 개인택시 번호판 시세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오늘 추석 다음 날이라서 그런지 뭐 다른 뭐 큰 변동성은 없습니다. 조금 지나고 나서 어떻게 변동이 되는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특별하게 뭐 번호판 시세가 뭐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하지는 않겠지만, 개인택시를 하시려는 분들은 항상 이렇게 시세라든지 이런 걸 들으면서 감각을 잃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야 나중에 뭐 자기가 하고 싶은 꿈을 또 이룰 수 있으니까요. 자, 호화제는 또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주제로 구독자 여러분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호화제였습니다.